2021년 8월 8일 오늘은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여기는 유성구 안산동 아트원 본점에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 차량 비교 영상, 첫 번째 동일한 차량이지만 4인승 황제차바 그리고 6인승 황제차바 그리고 새들 브라운 그리고 코튼 베이지 어떤 것이 좋을지 한번 비교 영상도 담아 보겠습니다. 돈 많이 들인 차, 돈 적게 들인 차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모델 외장 컬러 ABP 컬러 실내는 말씀드린 대로 코튼 베이지 시트는 현재 황제차박 4인승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본 차량은 아트원 데모카 제가 직접 끌고 다니면서 앞으로 체험을 할 차량이고요. 이렇게 실내에는 풀트림 크림 베이지로 모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 차량 살펴보면 왼쪽 차량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옵션 ABP 컬러고요. 실내 컬러가 새들 브라운 컬러로 선택을 했고요. 본 차량은 현재 6인승 모드 그리고 실내는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 그대로 적용을 했습니다. 풀 트리밍을 한 차와 안 한 차의 차이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4인승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4인승 버전 과연 어떤 분들이 탈까요? 4인승 버전은 역시 은퇴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버전이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인 차, 즉 풀 트리밍 그리고 1열에는 디럭스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로 완성을 했습니다. 자, 반대쪽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반대쪽은 실내 새들 브라운 컬러고요. 순정 시트 그대로 사용했고요. 풀 트리밍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풀 트리밍과 디럭스 리무진 시트 차이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풀 트리밍 240만원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1열만 해도 90만원 1열 2열 하면 180만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본 차량은 아트원 데모카로서 제가 직접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차량 가장 좋은 점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겉보기에 화려함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다른 쪽에 있습니다. 자, 본 차량 현재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고요. 가솔린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용한데 이렇게 비춰보면 앞쪽에 12.5인치 보조 모니터가 현재 대기 상태고요. 앞쪽에는 이렇게 미라클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가 있습니다. 즉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이렇게 핫스팟만 연결하면은 유튜브 노래방 기능 있고 그 노래방 마이크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 정말 즐거운 카니발 생활이 시작됩니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에 직접 탑승해서 시연해 보겠습니다. 우선 차에 타고 자 보조 모니터 현재 대기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와이파이 클릭을 합니다. 와이파이 클릭을 하면은 와이파이를 찾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제 핸드폰에 있는 개인용 핫스팟을 이렇게 껐다가 키면은 저도 사실은 요 근래에 알았는데 이렇게 껐다 켜야만이 이렇게 현재 엄태관의 아이폰 주소를 가져오는 중 연결됨 이렇게 뜹니다. 연결이 됐다 하면은 바로 처음 화면에 이렇게 그 전에 쓰던 노래방 나오고 있습니다. 노래방 나오고 있고 남자라는 이유로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남자라는 이유 클릭할 때 광고 아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광고를 봐주고 남자라는 이유로 노래를 하면은 과연 저작권 침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광고 건너뛰기 누르고요. 자, 현재 남자라는 이유로 나오고 있는데 소리가 안 나오죠. 소리는 바로 미디어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타이틀 정보 없으면 엄태근의 아이폰 뜨는데 이렇게 목록 옆에 치면은 XM 박스가 있습니다. XM 박스를 선택해 주시면 바로 남자라는 이유로 조항주 노래가 나오고 있고요. 볼륨 키면은 이렇게 전체 스피커로 나옵니다. 자, 그럼 노래는 어떻게 하느냐?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때 바로 미라클 더싱 측면에 파워 버튼을 눌러줍니다. 파워 버튼 누르면 하이 블루투스가 키워졌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럼 마이크는 어디 있느냐? 마이크 바로 콘솔에 있습니다. 콘솔에서 바로 꺼내서 마이크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길게 누르면 전원 버튼이 켜집니다. 지금 현재 간주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한번 목소리 켜보겠습니다.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소리 내요 소리 내요 울어볼 날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실행하면은 바로 노래방 블루투스 마이크와 연결할 수가 있고요. 자, 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형 화면 이렇게 비춰보겠는데요. 후석에 누워서 앉아서 이렇게 더싱 블루투스 마이크만 있으면은 정말 정말 즐거운 카니발 여행이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미라클 더싱은 아톤에서도 쉽게 구할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방 연결하는 법 한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했고요. 자, 본 차량은 역시 4인승으로 튜닝이 되어 있고 오늘 캠핑 용품 파는 데 가서 이렇게 저도 장만을 했습니다. 무슨 박스인지는 모르겠지만서도 여기에 이렇게 수납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자, 보조석 쪽에는 전자레인지 하나 담아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인승 황제 차박으로 튜닝 되어 있는 거고요. 역시나 본 차량 사이드 쪽에 아톤 직접 생산한 이중고지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상부 쪽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센터 등 블랙으로 현재 선택을 한 상태고요. 팰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를 통해서 본 기능들은 많이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기로 하고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저는 그레이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측면 쪽에서 역시 6인승 차량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말씀드린 대로 6인승 차량은 새들 브라운 순정 컬러 그대로 살렸고요. 보조석엔 역시 12.5인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와이파이 누르고 개인용 핫스팟만 연결하면 바로 유튜브 실행됩니다. 엄태건의 아이폰이 여기서도 뜨네요. 한번 해볼까요? 아, 비밀번호를 넣으면 바로 연결이 돼서 유튜브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바닥 쪽은 일렬과 그리고 트렁크 쪽 역시 마찬가지 컬팅 자수가 되어 있고 상부에는 새들 브라운과 잘 어울리는 아톤 라인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일렬 쪽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2열 쪽 보시면은 2열 쪽은 바닥 쪽에는 평탄화 및 요트 바닥, 본 바닥 컬러는 다크 브라운인데 이렇게 라인을 밝은 색으로 했습니다. 즉 2열, 3열 모두 요트 바닥 적용되어 있고, 요트 바닥을 하는 이유,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정말 미끄럽지 않고 청결 유지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폐차할 때까지 그대로 보증할 정도로 견고하다 늘 설명드리고 있고요. 측면 쪽도 역시 새들 브라운 컬러 순정 시트,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 원단 베이지, 역시 상부 쪽 비춰볼 건데 상부 쪽은 역시 센터 쪽 블랙, 그리고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이렇게 간접등은 이쪽에 도어 열림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은 아주 아름다운 간접등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아트원에서 늘 강조하듯이 에어덕트 구조,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로 떨어지는 아트원만의 에어덕트 구조를 늘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지붕 아래쪽에, 하이루프 아래쪽에는 러시아 유명한 이솔랏 제품이 도포가 되어 있어서 냄새는 물론 열기, 단열 효과가 아주 뛰어나다는 것도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자, 본 차량 6인승 시트, 즉 1열, 2열 승차 모두 유지한 상태고요. 실내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새들 브라운의 요트 바닥은 이렇게 다크 브라운의 라인, 밝은 라인을 설치를 했습니다. 역시 반대쪽 비춰보면은 크림 베이지 풀 트리밍, 그리고 디럭스 리무진 시트 크림 베이지, 바닥 쪽은 그레이 컬러 요트 바닥 깔려 있고요. 역시 승차 모드가 아닌 바로 침대로 이어지는 4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도 4인승과 6인승 한번 살펴봤고요. 후석 쪽에서도 추가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도 추가 설명할 건데요. 어느 쪽부터 갈까요? 자, 오른쪽에 4인승 황제 차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후석 상부 쪽 이렇게 이중고지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캠핑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캠핑 등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래쪽 살펴보면은 4인승 황제 차박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1750 사이즈 완벽한 수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렇게 전자레인지와 왼쪽에는 수납함이 있는데 수납함 자리에는 냉장고를 넣어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갖추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부쪽 비춰보면은 설명드린 대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영상의 노래방 계속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래도 쉽게 터치를 할 수가 있죠. 다음 노래는 안동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를 통해서 여름철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기 때문에 무더위, 오늘같이 이렇게 무더운 날에는 그냥 조용히 시동 켜고 에어컨 틀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유튜브 영상 시청하면 그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전기장치 한번 살펴볼 건데요. 측면 쪽 비춰보면 전기장치 이렇게 비춰보면 유튜브를 많이 보신 분들은 대부분 다 아십니다. 상부에 무시동 히터, 그리고 무시동 히터 센서, 그리고 전원 버튼,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TV를 볼 수가 있고 열선 통제하는 전원 스위치, 더불어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도 이 바로 전원 스위치를 통해서 통제를 합니다. 본 버튼은 테일게이트 버튼, 즉 한번 누르면 테일게이트가 닫히고 열리는, 즉 평소에 키를 찾을 필요 없이 앞으로 가서 조작할 필요 없이 이 버튼만 누르면 바깥 공기를 바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 파워팩 현재 인산철 팟대리 240A 100% 충전되었다라고 표시가 되고 있고 220V 외부 충전, 그리고 아울렛은 앞쪽에 있습니다. 전기장치는 역시 마찬가지로 6인승 차량도 동일하게 했고요. 이렇게 트렁크를 열어놨을 때는 이렇게 고리 하나, 이런 고리 하나 장만해서 트렁크 쪽, 트렁크 닫히는 부분에 딱 락을 걸어줘야만이 방전이 안 된다는 거 기본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4인승 황제 차박은 이렇게, 즉 은퇴하신 분들이 아이들이 없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역시 아이들이 현재 곁에 없기 때문에 4인승 모드를 선택을 했고, 자, 앞으로 집 나가면 어떤 고생을 할지 한 번쯤 유튜브 영상에도 담아볼 예정이니 아토24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은 나름 열심히 좋은 정보 담아볼 것을 약속드립니다. 4인승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6인승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6인승 비추고 있는데요. 6인승 차량은 설명드린 대로 새들 브라운 컬러고요. 디럭스 리무진 시트 풀트리밍 모두 하지 않은 상태, 즉 경제적으로 꾸며진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1열과 2열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열은 현재 1560 모드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인데요. 여러 영상에서 보았지만 간단히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기고 언더 서포트를 펼쳐주면은 바로 1750, 1850 사이즈의 전동 침대 시트가 나온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6인승 침대 모드 처음 보시는 분 있을지 몰라갖고 역시 시연 한번 해보겠습니다. 6인승 침대 모드 이렇게 앞쪽에 2열의 시트를 간단히 앞으로 당겨주면은 바로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남고요. 다시 후석으로 가서 언더 서포트를 올려주면은 바로 전동 침대 시트 1750 또는 1850 사이즈가 완성이 됩니다. 역시나 측면에 있는 열선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컵홀더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상부에는 역시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에 있습니다. 자, 현재 언더 서포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팔걸이를 내리면 1750 사이즈의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그리고 테일게이트는 당연히 닫히게끔 되어 있고요. 헤드레스를 뒤로 빼고 양쪽에 있는 팔걸이를 넣어주시면 최대 1850 사이즈까지도 나오고 테일게이트는 닫힌다. 자, 오늘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외장 컬러 ABB 컬러, 실내 컬러는 새들 브라운, 그리고 코튼 베이지 컬러, 그리고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도 비교했고, 역시 4인승, 즉 은퇴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4인승 모드, 그리고 주중에는 업무용으로 6명이 승차를 하고 주말에는 이렇게 황제 차박, 간단한 차박을 할 수 있는 모드, 6인승 황제 차박 모드 두 가지를 비교를 해 봤습니다. 현재 기아에서는 2022마의
아웃도어 모델도 출시를 하고 있는데요. 아웃도어 모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이루프가 아닌 일반 차량에 2열 릴렉션 시트가 일반 시트로 바뀌면서 앞으로 당겨주고 바닥 쪽에 에어매트를 깔고 차박 캠핑을 할 수 있는 모드인데, 현실로 가면은 전기장치는 과연 어떻게 할지, 그냥 간단한 차박이면은 가능하겠지만 이렇게 1박 이상 할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전기장치를 숨겨야 되는데, 그 숨기는 싱킹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웃도어와 아트원 황제 차박 시트와 비교를 하면 안 된다. 특히 높은 천정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플러스 시연한 것처럼 노래방 연결만 하면은 정말 세상 부러울 것이 없는 이렇게 황제 차박 모드. 물론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만은 차박 캠핑의 최상위는 역시 아트원 황제 차박 4인승 혹은 6인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건강 유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아직 그 무더위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름 휴가들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트원 24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4인승 황제 차박 그리고 6인승 황제 차박 두 가지 모드를 비교 영상 담아봤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과연 나는 6인승을 선택할지 4인승으로 선택을 할지 고민은 소비자의 몫입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트원24 채널이었습니다.